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전문가님께서 각각 한 종목씩 종목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드리는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이에 앞서서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을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와이프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자번호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쪽 입장 링크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그 쟁탈전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허를 찌른 종목입니다. 동진 세미캠을 가져갔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한 며칠 전에 동진 세미캠을 한번 리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이슈가 뭐였냐면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단은 우리 기업들이 대신 배상을 해준다 이런 이제 안을 내놨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장 좋아질 게 뭐냐, 일본과 수출 관계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일본에게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소재 사업들이 사실은 자생력을 갖게 됐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기대는 점유율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어서 자생력 갖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재 업체에 따라서는 경쟁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급할 이유가 없었는데 너무 급하게 협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 세미캠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단기 급락에 따른 대반등을 노리고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이 종목이 물론 이제 앞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어쨌든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산화로 기술 국산화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단기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라는 측면에서 단기 대반등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과거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크게 세 개였습니다. 브라 PI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브라수소 세 가지 중에서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바로 내리 꼽는데 거의 단기 22%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오늘 자리는 전에도 지켜줬던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지 나오는 자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어쨌든간 실적도 좋은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외인기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도는 외인기관도 단기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적도 양호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2019년에 1000억 정도, 1049억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20년에 1263억, 21년에 1318억,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만 158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의 영업이익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데 비해서 주가는 간 게 없습니다. 요즘 반대주가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단기 급락은 오히려 대반등을 노렸을 때 단기에 먹을 구간들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현재 31,250원인데 31,000원 정도면 충분히 가져가보면 하고 오늘 종가 정도에 진입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고 대규모로 저가 공세를 펼쳐올 때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맞기 때문에 중장기보다는 단기로 일단 가져가자 전고점 정도 목표가 잡고요. 대반등을 이제 돌린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지금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지지라인을 지켜줬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외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자리가 깨지면은 그 다음에 바로 손절가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짧게 30,000원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목표가 37,000원 그리고 손절가 3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구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이슈 섹터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인데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의 협력 파트너로 같이 함께 연구 개발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자지갑 및 키 관리 시스템 등을 이제 개발 구축
각을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보안 관련된 그런 이제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좀 전수를 해주고 또 같이 연구 개발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같이 이끌어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드림시티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양자 암호통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어서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함께 또 잡을 수 있는 보안 관련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안 관련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보니까 조정이 한 1년 반 정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추세 전환의 기회를 좀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관련 움직임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종목 이고요. 조금 더 얘기를 더 드리자면은 국정원 쪽에서 이르면은 이달 내에 양자 암호통신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제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이슈들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그 카이스트로부터 이제 양자키 관리 방법 및 양자키 관리 장치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또 협약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 드림 시큐리티에 들어오고 있고 또 특히나 4차 산업 시대에 이 보안에 관련돼서 또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도 보시다시피 2019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288억밖에 안 됐지만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2,200억 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거의 한 10배 가까이 지금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드림 시큐리티 그 기술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한 번에 이제 저항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과거에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도 선생님, 이게 드림 시큐리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1차 매물대로 이제 제시해 드렸었던 가격대가 4,000원이었거든요. 4,000원대 구간 지금 한번 매물 소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조금 빨리 들어가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승 이후에 지금 흑산병으로 눌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장 이제 좀 불안정한 것까지 좀 감안하면은 변동성 감안해서 지금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면은 그때 좀 비로소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를 하실 때 시나리오를 좀 세워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1차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되 단기 대응 하실 분들은 단기 손절가만 좀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손절가는 제가 지금 3,265원이기 때문에 밴드 하단선 구간이 지금 3,000원이거든요. 근데 밴드 하단선 구간에서는 지지 반등이 나올 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손절가는 3,0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이 월봉 매물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 보면서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상향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차적인 그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7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